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병을 앓고 있어요.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숙제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선생님의 조언을 좀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서. 요즘 또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삶을 포기하려는 자들,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선생님께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참 무거운 주제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꽃님들, 시청자분들, 이거는 어떤 직업군을 막론하고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코로나19 시국에 용기를 잃고 점점 힘들어지는 경제난, 어려운 영업, 어려운 사회활동, 모든 것에 자괴감이 들고 내가 부족한가? 내가 못났나? 자기 자신을 계속 들볶으면서 초라함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무당인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늘 나도 강박에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눈물 많이 흘리고 억울하고 분하고 열받을 때 진짜 목매 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저도 그러는데 그래도 나름 도를 닦았고 공부를 했다는 나도 느끼는데 자, 일반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늠을 했을 때 제가 소소한 위로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대 사회에는 지나친 경쟁을 추구하고 결과론에 사람을 평가하고 모든 것에 잣대질이 냉철하고 냉혹하고 참혹하고 보이지 않는 개인 정보가 커튼이 쳐지는 유튜브나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서 알수 없는 공공의 적도 됐다가 무차별적인 사례, 팬으로 사례를 당해도 보고 억울한 직장인들한테 상사한테 부당한 대우도 받아보고 수많은 아픔이 있고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은데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우리 아가야들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당신을 사랑하세요. 현대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는 제일 어려운 거라고 봐요.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숙제는 없습니다. 왜 인간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독단적인 독립성이 강한 혼자만의 생활을 할수 없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동물이고 유일하게 지적인 면이 아주 강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란 걸 하게 되고 감정이란 걸 느끼게 되는 아주 미묘하고 섬세한 우리 인간이 맞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이기적인 삶을 살라는 뜻보다는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애가 밑바닥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있는 우라병, 화병이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듯이 유럽이 됐든 동남아가 됐든 아시아권 어디를 가도 내가 부당한 거에 대해서 아우성을 칠수 있는 구조는 우리나라가 제일 적어요. 무조건 착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저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 그것이 평판, 타인의 평가, 이목에 대해서 체면이라는 것에 목숨을 거는 유교 사상이 너무나 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삼켜야 되기 때문에 우라병이라는 것이 특유한 병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죠. 이제부터 여러분, 나는 왜
사회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치일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배움이 짧고, 우리 집안이 흙수저고, 그런 식으로 나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다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행복 추구의 권리는 각양각색의 계층을 뛰어넘어서 인간에게 기본 행복 추구권이란 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삼키세요.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너는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너는 착한 사람이 되고, 너는 정직한 사람이 돼요. 그런 강요에 내 안에서 나의 소리를 듣는 게 어색하면 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는 아우성을 들어줄 때, 나하고 친해지고, 나의 진정한 자아와 같이 함께 어우러질 때, 나라는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사악한 거고, 인간은 신과 달리 부족함이 많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생물이야, 동물이야. 모든 것을 끌어안고 착해지려고 할 때, 그때부터 당신은 불행이 시작되는 거고, 아픔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적이고, 니만 알아라, 너만 잘났다,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자기애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싫은 것과 좋은 것의 표현, 내세,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야 현대인은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는 예전에는 유교 사상이 컸기 때문에 가부장적이고 내려오는 전통성에 그 억류되어 있고 억압되어 있는 삶을 인지를 하고 그렇게 습으로 내려왔지만 현대 사회에는 지금은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지구 자체가 촌이라고 표현되는 21세기에 긴 것과 아닌 것에 대한 표현은 필수고, 두 번째, 나의 존재감을 살아남고 올라가려면, 나라는 자신을 이해하고 나와 친해져서 내 자아와 더 가까워지는 방법을 이해를 했을 때, 현대 사회에서 알수 없는 정신적인 여러 가지 부분의 후유증과 부작용이 듣도 보도 못한 정신병에 새록새록 새로 병명이 나오잖아.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병을 앓고 있어요. 정신적인 병. 대한민국의 국민의 80%는 아주 소소한 병이라도 자기만의 정신병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완벽주의, 강박, 결벽증, 우울증, 불면증, 모든 증은 다 사람들한테 조금씩 있습니다. 엄밀히 그것도 질병이죠. 하지만 인지를 하고 극복을 하는 과정이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희망이고, 자기 만족도가 올라가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융합이 될수 있는 관계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아름답게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종교에 매달려라. 모든 게내 죄다.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됐다. 이거는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내 죄면은 내가 뭐 흙수저로 태어난 것도 내 죄야? 금수저로 태어난 거는 뭐내 복이냐? 그건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꽃은 피고, 제일 전형적으로 멋있는 말은 쓰레기통에서도 장미는 핀다고요. 민주주의의 우리의 또 구호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의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도 당신은 충분히 빛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살하고 싶고 죽을 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듯이, 할 때까지 해봐. 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세요. 죽을 때까지 나를 아끼고, 나를 위로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그래도 못 견딜 때, 그때 죽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 힘든 사회에 여러분, 용기 내시고, 나를 사랑하고, 적당한 이기적인 면과 적당한 자기 추구를 꿈꾸면서, 눈꽃마녀의 어설픈 위로였지만 소소한 위로가 태산같이 가슴에 와닿기를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내고 우리 같이 행복해지고 사랑합니다.